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야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탈모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어머 이 사람 누구죠? 여러분의 기억님 혁수입니다. 야채 먹으려고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보니 탄수화물이었더라고요. 뛴다라기보다는 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절로 나온다. 진짜 죄송해요. 까꿍 해피뉴이어 여러분.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소해져 축산형 한 살 더 먹고 돌아온 관종원 이지혜입니다. 선생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찐환자 랜선 처방전 찐약사 신유자입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네. 그 보기는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아 보셨군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는요. 음주 건강, 여성 건강, 현대인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듣기에도 안녕하세요. 이 톤이 자체가 네. 프로 방송인이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저 텐션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선생님 텐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새해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제 콘텐츠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음주 건강에 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조금 많이 즐기시던데요. 네, 그래서 새해에는 음주를 조금 줄이고 채소를 좀 많이 늘리는 식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거 외에 건강한 방법을 할 수 있다면 비건 식단에 한번 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약사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식생활 개선입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이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짜고 단 음식 위주의 이런 배달 음식 문화가 성황인 요즘에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 주로 배달해 드세요? 배달해 드실 때? 저는 육류를 좋아해서 수육 좋아하고 곱창 좋아하고 기름기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네. 보시면 야채나 과일이 들어간 음식은 없어요. 그쵸? 맛이 없어. 사실 식생활을 개선하시려면 나트륨이라든지 설탕 함량을 줄이고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예. 기본적으로 야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자분들은 변비 조심하셔야 돼요. 변비. 그리고 남자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게 탈모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돼요. 아, 우리 남편 진짜 심각한데 요즘 위가 너무 날라가서. 아 정말요? 이걸 알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자 약사님 그럼 오늘 찐환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분은 1일 5끼는 기본이다. 좀 과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소문난 빵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빵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40kg를 감량한 적이 있다. 진짜 많이 하셨어. 이거 이런 몸 상하지 않나요? 방귀를 작게 끼는 편. 하루에 셀 수 없이 끼는 정도. 과민성 대장 조울증이 있으시대. 이게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얘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확 신났다가 막 깔아앉았다가. 하루에 방귀를 몇 번 끼는 게 정상인지 이거를 지금 이분이 궁금해하셨어요. 정체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네. 1일 웃기면 도대체 이걸 언제 끼는지. 아니 간식 포함이겠죠. 예, 간식 포함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웃기 아니에요? 밥 먹고 디저트 카페 꼭 가잖아요. 어머 이 사람 누구세요? 어머 이 사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뒷땅 많이 가시네요. 뒷땅 진짜 많이 가시네요. 전화 갔어요. 예, 예, 전화 갔는데. 예. 전화 갔는데. 반가워요. 제가 듣기 싫어서 잘랐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억님 혁수입니다. 오, 우리 권혁수 씨. 아이고 이렇게 저 아침부터 미녀 두 분 사이에서 꿈방구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대면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아,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미녀셔가지고. 이분 미혼. 나 혼자 산다 나오셔가지고 그거 여러 가지 먹는 거 봤어요. 칼리라던 저 젤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 몸 너무 트신 거 아니에요? 저도 잠시네. 아, 예, 예.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몸을 너무 이렇게 트시면 저도 네. 약간 좀 네, 도리도리 잘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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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혁수 씨가 원래 네. 먹장으로 유명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많이 먹고 엉망진창으로 먹는다. 이거는 이제 알고 먹자. 있었어요. 아, 잠깐만 요거 하나만 붙일게요. 네. 네.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건 인정.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제 생각에는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삼겹살 몇 인분 드세요? 삼겹살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집중해서 못 파요. 아~ 약간 준현이 형이나 약간 그런 전형적인 돼지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돼지. 준현 씨 미안해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네. 예. 좀 요것저것 계속 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미식가 스타일인가? 예. 요거 맛보고 요거 맛보고 요거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칼로리가 오버되긴 하죠. 이것저것 조금 하나를 많이 잘 내시나 보다. 오늘 진짜 하드코어가 예상이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좀 찍어오라고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네네. 뭐 예. 매니저가 막 뭐 찍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식지식구? 이게 뭐 식지 원래 뭐가? 이거 제로야? 그거 트랩일 건데? 맛없다. 원래 콜라랑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보 때는 뭐 야채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왜 야채가 있어? 야채 먹으려고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야채 먹으려고 제가 야채를 저렇게 맛있게 네. 먹는 방법 맞아 맞아
그럼 밥은 언제 먹냐? 네? 밥을 언제 먹냐고? 밥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건 식사가 아니고 간식입니다. 이건 또 빵이에요. 진짜 빵 좋아하는구나. 아, 요거는 회사 도넛인데.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너무 달아. 이거는 저기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야 돼. 양치를 도넛으로. 저는 양치를 주로 도넛으로 하기 때문에. 양치를 달달하게. 네, 양치를 너무 많이 하면 잇몸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뭐야? 짜장면. 짜장면. 네. 어우, 맛있겠다. 아, 정말 맛있게 드신다. 짬뽕 국물이랑 짜장면은 꼭 있어야 돼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좋다. 비사의 초콜릿 케이크. 맛있지. 네. 오, 오, 만족적인 것 같아. 이건 뭐 100%지. 3,000명 돌파합시다. 근데 전반적으로 탄수화물도 많고 약간 그건 인정합니다. 와, 달게 먹어요. 사실 네. 먹을 때 이건 탄수화물이다, 이건 지방이다 이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먹잖아. 그거 보니 탄수화물이었더라고요. 내가 살고 보니 불효자였다 뭐 이런 거 내가 살고 보니 불효자였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네. 어쨌든 뭘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님? 아, 맞아요. 역시 네. 그러니까 배달 음식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에 굉장히 치우친 식사를 하시네요. 네네. 아, 일단 약사님이 찐 솔루션을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아무따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차트를 보니까 아까 방구를 시도 때도 없이 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되나 보네. 아, 대놓고 해도 되나요? 방귀를 몇 번이나 뀌어요? 이런 질문을 또 처음이어가지고. 나도 안 친한데 방귀를 몇 번이나 는 조금 예. 네네. 이게 센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수시로? 이게 낀다라기보다는 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절로 나온다. 진짜 죄송해요. 이게 방송 나갈 수 있죠? 아니,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관련이? 조절이 굳이 안 될 때도 있고 조절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아니 뭐 혼자 뭐 길을 걸을 때나 뭐 이럴 때 걸어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리듬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리듬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근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던 적이 어가 아니라 이렇게 반응했었던 적 있었냐? 있어요. 아니 뭐라 그럴까, 이게 종류가 다양한데 정말 부탄가스 예전에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탄가스 1에서 해나요? 10까지 강도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떨 때는 소리는 정말 와 호랑이처럼 나왔는데 뭐 별반 예. 아, 냄새가 나야 만족스러우시구나. 뭔가 좀 찐 느낌이 나요. 냄새가 나야. 누나 노래할 때 누나 노래할 때 시원하게 질러줘야지 뭔가 노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 노래방 왔다 이런 느낌 나잖아요. 딱 이러면 아우 답이 뭐 예 일단 나왔어요. 제 솔루션은요. 네. 냄새도 없고 건강한 채식 방귀로 바꾸자. 신박하지 않습니까? 채식 방귀는 뭐죠? 조금 라이트하고 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삭힌 홍어 삭힌 냄새가 아닌 그냥 좀 이렇게 상큼한. 누나는 누나는 홍어 쪽인가 봐요. 저는 부탄가스인데 왜? 저는 꺼내지도 안 되는데 홍어 얘기하세요. 많이 삭힌 게 아니라 깊더라도. 라이트한 깔끔한 그런 냄새로 바꾸자. 이만 낄 거. 네네. 같은 방귀여도요. 육식 방귀와 채식 방귀가 있어요. 채식 방귀는 횟수는 작지만 냄새가 거의 없고 또 소리도 라이트한 게 특징인데 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들어보면 확실하게 육식 방귀로 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육류, 계란,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채소, 야채를 어느 정도 때려 먹어야지 이 채식 방귀로 바뀌? 하루치 성인의 야채 권장량이 350g입니다. 350g? 그만큼입니다. 이게 350이라고요? 요렇게 350? 요렇게 350?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 너무 많아 이거. 이것만 또 먹게 되진 않거든요. 네. 이거 자체도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건 먹지 않고 옆에 있는 막 쌈장 찍어 맞아. 먹고 고추장 초장. 찍어 먹고 이 크기보다 고추장을 더 찍는. 그럼요, 이 맛이 없고 이만큼 찍어가지고 막. 맞아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못 먹잖아요. 솔루션은 선생님이 주셔야 돼. 맞아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네. 이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다섯 끼를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줄이긴 너무 어려우시니까 네 끼 정도는 포만감 있게 충분하게 드시고 나머지 한 끼를 간편하게 샐러드 혹은 야채 주스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치 권장량에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야채 음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하루 야채가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쵸, 그쵸. 다 들어간 거야. 이게 다 들어간 거야. 이 깻잎이 하나 다 들어갔고, 심지어 그 오. 유명한 한국 야쿠르트에서 나온 하루 야채. 오, 하루 야채. 네. 감미료 무첨과 색소 무첨과 보존료 무첨과 산모. 이게 너무 감동이네요. 산모. 예. 사실은 야채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야채에서도 종류별로 세 가지 라인으로 나뉘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은요, 녹색 야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산화 비타민이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 때문에 트러블 나시는 분들이 있죠. 혹은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퍼플은 뭐 자색 당근이라든지 혹은 뭐 에드비트, 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는요, 뭐 연근, 우엉, 더덕 같은 이런 뿌리야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뿌리야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사포닌 성분이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 뿌리야채들은 동안야채라고도 불립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야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거요. 뭐예요? 왜? 왜냐면 여기에 호박고구마가 들어가 있어! 호박고구마! 맞춤형이네? 나는 이게... 영어 발음이 좋아서? 네. 팝빠. 저는 팝빠. 저는 네. 풀을 좋아하니까 초록색으로. 비트 이런 막 씁쓸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런 맛 없이 달달하면서 거북스럽지 않아요. 어때요, 현숙주 씨? 뭐 야채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음료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사실 코코볼 같은 거 해가지고 아침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코코볼? 어떤 맛이죠? 네. 고소하게 생겼더라고요. 고소하니까 같이 그냥 깔맞춰가지고. 아무튼 혁수 씨, 네네. 네, 이제 최소단계로 네. 갈아타시는 걸로 좀 약속을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희수님이 보내주셨고, 특징이 아토피가 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난리가 났다. 맞아. 그리고 가려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먹는 걸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만성변비. 하, 이거 최악이다, 최악. 좋은 연예인이 쓴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차도가 없다. 궁금증은 이분은 네. 변비가 사라지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변을 제대로 못 보면 이 피부똑 이거 다 올라오고 그쵸. 이게 똥똥이 올라오는 거죠? 똥똥이 올라오는 거죠.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변 안 나올 때 혹시 경험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변이 안 올 때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그 입구 쪽에 딱 곱창 끝부분 곱창 부분이 정말 죄송한데 하겠네요. 아니 제가... 맞잖아. 경험 없어요? 곱창 끝부분이 너무 부어가지고 아 부풀어서 어 아, 힘들다 부기? 혹은 너무 변이 오랜만에 와서 얘가 너무 딱딱했나봐. 그래서 이 안에서 상처가 난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 고통스러움 네네. 혹시 경험해본 적 없으세요? 곱창? 곱창 본인 곱창 본인 곱창 저는 얼리 잘 봐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제 피부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좋아 변을 잘 보네. 혹시 선생님은 곱창 고민 없었어요? 아니 저는 뭐 엄청 너무 이미지 관리 나 진짜 나만 그럼 뭐가지 내 곱창은 다 오픈했는데 아니 전 아직 시집을 안 갔잖아요. 야, 여기 곱창 야 나는 그럼 나도 남편이 있어. 누나 전 등장하자마자 똥방귀 얘기했어요. 이게 낀다라기보다는 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나 곱창까지 가줘서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나만 가 나만 가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자라면요 맞아. 피부 고민은 진짜 평생의 숙제입니다. 누구나 이분께 우리가 좀 처방을 내려야 될 텐데 네. 우리 또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 조금 솔루션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찐 솔루션은요 네. 식이섬유 챙겨 먹고 매일매일 10분 스트레칭하기입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식이섬유라고 하니까 뭐또 식이섬유가 어디에 뭐가 얼마큼 묻어있는지 그래? 김치 지금 아니 저희 아까 지금 봤잖아. 엄마 같았어요. 김치가 최고야. 김치랑 고구마 먹으면 최고야. 식이섬유는 김치 고구마. 사실 식이섬유랑 스트레칭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면역력 증진과 변비에서 또 피부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찐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죠. 아, 그러니까 변비를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그쵸? 변비에 좋은 뭐 스트레칭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좋은 요가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시작! 맞아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요게 고양이 자세. 그쵸, 그쵸, 그쵸. 네, 고고. 이제 반대로 하셔야 돼요. 등을 이렇게 구부려. 네. 그쵸, 그쵸. 요게 최대한 이게 소자세죠. 소자세. 그렇죠. 네. 네. 아파나사나 자세라는 자세인데 아파나사나. 네. 아파나사나. 다리를 앞쪽으로 모아서 가슴 쪽 모아서 네네네. 껴
하나야. 눌러주셔야 돼요. 어, 제가 눌러드릴까요? 누르는 전문이죠. 네. 또. 아, 아. 강생. 그쵸. 강생. 아, 그쵸, 그쵸. 그 부분에 자극이 가긴 가는데요? 그쵸, 그쵸. 이게 접히면서? 야, 근데 이건 진짜 변비에 직방일 것 같다. 와, 자세가 이거. 장에 자극이 많이 되죠. 왜냐면 이게 아랫배. 바로 딱 밑으로 봤을 때 곱창. 아, 죄송한데. 자꾸 나. 내가 네.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네네. 딱 썼는데 바로 보여. 곱창이 바로. 네네네. 바로 보이네. 이제 그 불필요한 가스 제거, 숙변 제거에 방금 하신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시면 좋겠죠. 아, 우리 유희수님 큰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은 6살짜리 아이의 엄마세요. 어린이집을 들어가면서 편식하는 습관이 생겼대, 아기가. 근데 이제 어릴 땐 주는 대로 잘 먹었는데 친구들이 안 먹으니까 본인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래요. 아이들이, 아, 그래요? 유튜브를 안 보면 밥을 안 먹는 습관까지 생겼다. 아,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랑 야채를 딜하시는군요. 이거 봐야지, 이거 먹어야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근데 그 현실 엄마들 다 그러거든요. 이분의 궁금증은 편식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요즘에 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땡큐브를 항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합니다. 예. 이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땡튜브로 나가잖아요. 구독, 좋아요, 고고, 띵! 같이 봐요! 자, 약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방을 좀 내려주시죠. 네, 저희 처방은요, 엄마가 먼저 먹는 모습을 보여주자예요. 사연을 보면 따라 먹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야채, 과일 주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 라인도 따로. 애들끼리 있어요? 아, 귀엽다. 귀엽다. 진짜 귀여워. 타요. 이게 타요. 그려 있어. 야, 좀 두꺼운 색연필 꺼내신 줄 알았어요. 진짜 귀엽다.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양이니까 이거. 양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네. 귀여운 게 보면은 뽀로로 타요. 이거 캐릭터 있으면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어린이를 위한 25가지 이상의 유기농 야채 과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찐환자님, 하루 야채 권장량을 한 잔으로 채울 수 있는 꿀템 정보를 잘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세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는데 네. 권혁수 씨가 오늘 제대로 한몫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 벌써 끝나나요? 네, 짧게 끝나요. 이렇게 끝. 괜찮죠? 또 오실래요? 저 똥방구랑 막창 얘기밖에. 저는 곱창. 네. 곱창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딱 뽑으셨어요, 분량을. 예, 지금 좀 약간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딱 이 이너뷰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요가 자세도 약간 이거 뭐냐, 그러니까 가스 배출 자세도 가스 배출, 예. 오늘을 보러 꼭 열심히 해가지고 네. 더 귀여운 혁수가 될게요. 어, 정말 우리 귀여운 혁수 건강까지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네.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네.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네. 그럼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아쉽네요. 다음에 똥방구 필요하면서 언제든지. 아우, 예, 좋아요. 저희 우리 권혁수 씨 꼭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찐 환자님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